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이너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추석 한가위였는데요. 네,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. 제가 추석 인사를 따로 안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, 추석 인사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. 지금 유튜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유튜브가 좀 렉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요.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내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지금 업로드가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다른 게임들도 업로드가 좀 늦춰지고 있는데 그게 유튜브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. 네,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. 네, 아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건강히 보내시고 추석이라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네, 피둥피둥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피둥피둥 살이 찌면 안 되겠죠. 네, 추석 잘 보내시고요. 네, 남은 연휴가 일요일까지 이제 금, 토, 일,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3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고요.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남은 연휴 동안에 네, 동영상은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클래시 오브 클랜 영상도 네, 기다리신 만큼 그 정도의 퀄리티를 올리려고 노력하고요. 네, 마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츠미라는 어플이 있어요. 네, 이츠미라고 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영어로 ITSME ITSME 이렇게 치시면 이츠미가 나옵니다. 그 파란색이라고 할까요? 파란색 문어 같은 어플인데 그 어플을 사용하시면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라이너의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1시간씩이요. 보통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많이 하고 다른 게임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으셔서요,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크로클 자리는 언제 나요? 라고 하시는데 크로클 자리는 보통 이제 그 15일 네, 15일 그리고 30일 30일이라고 할 수 없고 말일입니다. 말일. 그러니까 31일까지 있는 날은 31일에 30일까지 있을 땐 30일에 29일까지밖에 없으면 29일에 28일밖에 없으면 28일에 그러니까 말일에 합니다. 그래서 이 15일과 매달 15일과 말일에 보시면은 자리가 날 수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생방송을 보시면서 아 지금쯤 추방하는구나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클래시 오브 클랜은 그렇고요. 와우 참여는요, 와우 길드는 줄진 호드로 오셔서 네, 라이너를 쳐서 라이너 길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유튜브 라이너 TV 서포터즈라는 길드가 있습니다. 그 길드로 오시면은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. 얻을 수는 없겠다. 어쨌든 휘장, 멋진 휘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. 클래시 로얄 왜 안 하냐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클래시 로얄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. 다른 모바일 게임은 안 하냐라는 말씀도 많으신데 다른 모바일 게임도 준비 중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,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시청자와 함께하는 콘텐츠 올라가게 되면 또 이렇게 공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생방송을 보시려면은 아프리카TV는 매일매일 저녁 9시 네, 그때쯤에 오시면은 항상 보실 수 있고요. 물론 제가 다 다른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뭐는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곤란해요. 보통 이제 화요일 같은 날 오시면은 와우를 보실 수가 있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오시면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클래시 오브 클랜과 와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보통 이제 주말이나 이런 때는 마인크래프트라든지 혹은 뭐 드래곤 캐스트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요일 토요일 네 8시부터는 이츠미 네, 이츠미를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요. 제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플입니다. 그래서 이츠미 어플을 까시면은
보실 수 있다는 거 공지로서 알려드립니다. 자, 요 정도로 알려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아래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꼭 보고 싶은 게임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. 남은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. 안녕.